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이지헌법의 배경은 이제 일본의 제도가 이제 후진적인 이유 때문에 불평등조약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냐면 헌법이나 의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도 헌법재정과 의회 성립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헌법 제정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메이지 정부가 대립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사망했어.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 선안전쟁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쿠보 도시미치 같은 경우에는 암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기도 다카요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병사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1세대는 죽었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2세대의 선조주자가 예전에 시다바리 역할을 했던 이토 시도부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고향,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이제 정부 여론의 분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메이지 이제 아까 침해 14년 분열하고 연결돼 있죠.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개척사 간유물 부다 사건이 발생했는데, 개척사는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앞에서 홋카이도 있죠. 홋카이도가 이제 메이지 정권 때 개발이 됐어요. 간척사업을 막 하면서 대규모 이제 시설들을 이제 뭐냐면 홋카이도에 건설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정부에서 그때 홋카이도에 만들어 놓은 정부 시설들을 이제 민간에 분할을 시키는, 그러니까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럼 공정하게 입찰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사스마 출신의 뭐냐면 상인과 관료 세력들, 조슈아 사스마에 있던 관료들, 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뭐냐면 사스마와 조슈변 출신들이 다 나눠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형적인 뭐예요? 번열 정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정치가들이 대다수파가 누구였냐면 사스마와 조슈변 출신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비주류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스마 조슈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주류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당시 오코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코마 시게노부는 사스마 조슈변 출신이 아니라 시젠변 출신이야. 시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개척사 간유물 분할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정치권과 연계된 정상들을, 정경유착 상인들 쳐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흐지부지 넘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갈등이 뭐냐면 뭐냐 더, 일어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헌법 문제로, 둘러싸고 독일식 헌법을 주장하는 이토와 그 다음에 영국식 모델을 주장하는 오코모시 아까 시게노부 간의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헌법 논쟁 외에도 누구와 누구 싸움이다? 번열 정치를 했던 그런 이토 세력들과 사스마 조슈본 세력들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오코마 같이 이제 시게노부 같이 비줄 세력들과의 싸움이죠. 예. 결국에는 이제 오코마가 추방되고 독일식 모델이 선택되죠. 자, 그래서 이토 시도부미는 이제 각국을 돌면서 뭐냐면 결국에는 독일 정법을 이제 관철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사스마 조슈 출신의 이제 세력들 규합해갖고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헌법 제정을 유럽 조사들 방면에서 독일 시도법을 이제 배우고 와요. 그래서 이 독일 헌법의 특징은 군주권 강화죠. 예, 그래서 흥정헌법적인 체제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독일이 군주가 이제 내린 것처럼 황제가 뭐냐면 신민들을 위해서 은혜 차원에서 내려주는 거야. 선물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메이지 유신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뭐죠? 대한민국 국제 그다음에 강서 신정 때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흥정헌법 대강. 이런 것도 다 독일 정법에 흥정헌법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토 시도부미가 이제 군주권이 강한 독일 연방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과 부속법령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원본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든 참고하시려면 거기 사료에 있는 1번사가 있어. 그거 보시면 여기 있어. 자, 1조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긴 간단히 대일본 제국의 국왕이 다스린다. 근데 이제 요 이렇게 간단히 있지만 일본 제국은 만세일기에 청왕이 통치한다가 1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일본 제국은 만세일기에 청왕이 통치한다. 만세일기라는 건 뭐냐면 진무청왕 때부터 계속 내려온 거다. 이건 터치할 수 없어. 신성 불가침이야. 그래서 청왕이라는 존재는 국민이 터치할 수 없는 예전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만세일기란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흥정헌법 대강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만세일기란 말이 나오거든요. 청왕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그 메이지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국왕은 신성불가침적이다. 그러면 1조와 3조까지는 청왕에 대한 권력이 쭉 나와 있죠. 근데 4조부터는 자, 국왕은 국가 원수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에 조에 따라 일을 행한다. 그래갖고 국왕의 권한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순점이 일어난 거죠. 헌법 해석에서. 왜 모순점이 해석하냐면 예전에 그 정근대 시대 윤령에서는 그 황제나 청왕의 권한을 명시해야 명시하지 않아요. 명시하지 않죠. 왜 명시하는? 이 명시하는 자체가 황제권이나 청왕권을 제한을 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시하지 않아. 그거는 아주 초법적인 거죠. 근데 여기는 명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조와 3조는 절대적으로 얘기해놓고는 그 밑에부터는 국왕이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자, 하나는 청왕도 뭐다? 국가 기관의 하나로서 견제를 받아야 된다.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1조와 3조를 강조할 거는 청왕이 모든 주권이니까 초법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전자는 이제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면 그 헌법 그 논쟁에서 뭐가 되냐면 청왕 어아그 헌법 논쟁에서 그 뭘로 청왕 기간제설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1조와 3조를 강조한 사람은 청왕 주권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권력구조는 내각, 의회, 재판소, 상권분립 및 견제. 그래서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보다 컸고 각 국무대신은 청왕에게만 책임져요. 책임 내각이 이걸 수립했다. 그러니까 의회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청왕의 책임을 진다. 이게 특징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청왕권 강화하면 청왕을 신으로 모시고 군주면서 초헌법적인 존재면서 또 헌법적인 이게 이중적 성격 때문에 나중에 청왕 기간제에서 같은 논쟁들이 배경이 됐고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통치를 해요. 그리고 다 대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있고 그다음 대권은 법률 제각권 그러니까 의회가 통과된 법을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해줘야 통과돼? 청왕이 그리고 긴급 칙령권 그러니까 명령권이란 건 뭐냐면 의회가 만약에 법을 통과해갖고 법을 시행하잖아요. 근데 청왕이 보기에 아니다 하면 긴급 명령권을 내갖고 법을 중지시켜. 그리고 이 명령을 더 우선시행인가. 그러니까 유신 체제에 보면 긴급조치권 있잖아요. 비슷한 거야. 법을 명시 그 뭐냐면 그 법을 중지시키고 그 긴급 명령권을 내갖고 행정 명령을 더 우선시행. 이런 것도 있고 비상대권, 육해군 통수권, 국편 그 국편 재권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의회 소식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청왕에게 권력이 다 집중된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청왕을 받들고 있는 그 밑에 누구예요? 그 조슈나, 사스마, 이런 범벌 집단들이 다, 뭐냐, 실권을 장악한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군대 통수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청왕이. 근데, 실제로 군대 통수권을 청왕이 다 하겠어요? 지휘에? 아니죠. 누구한테 임명하죠? 다 밑에 있는 장군들에게 임명하지. 그리고 그 당시 현대전이라는 건 되게 전문하기 때문에 청왕이 솔직히 터치도 못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놓고 청왕이한테 보고하면 청왕이 뭐만 찍어주는 거야?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청왕이 권력을 집중한다는 건 실제로 청왕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청왕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볼수 있는 게 일본이 나중에 패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제 딜을 할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천황제를 계속 유지해달라 지금의. 근데 이제 미국은 천황제 없애거나 천황제 인정하던 상징적 천황제를 내세운다. 근데 이제 일본의 군부에서 계속 메일을 보내는 거야, 편지를. 지금 시도히토 패해도 된다. 너네도 가져다 필요 없다. 누구를 세우든 천황만 제가 일단. 그러니까 황제 천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이 끝까지 살아서 지키는 건 시도히토를 위한 게 아니라 뭐죠? 청왕제를 위한 거야. 청왕제를 유지해야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이 뭐요?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청왕제 실상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제국위원회를 계산하는데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중의원과 그 다음에 그 하조위원으로 구성된 그 기조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의원을 중에 하원이 되는 거고요. 기조원은 상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뭐 기조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가 직접 임명하거나 이제 하족 출신들 예전에 세습지인데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건데 이 투표도 국세 납부액을 입각해서 뽑는 거야. 그리고 그 납부액이 15엔 이상인데 전 인구의 1, 2%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거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한선거. 제한선거에서 보통선거, 성인 남자 보통선거로 바뀌게 된 것은 총 20년대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냥 재판소에 청왕을 내세워 행정권 존속시키고, 그러니까 청왕을 내세우고 청왕에게 모든 재판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왕이 하는 게그 밑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관들이지만 재판관들이 독립된 게 아니라 행정권이 예속돼 있어. 예, 그래서 입법, 사법, 그 행정 분리가 잘안 됐다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자, 자유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외국에 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근대적인 헌법이라는 걸. 그래서, 곳곳에 자유권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 언론, 집회 결사 자유, 소유권 불가침 등등등, 있어요. 단서를 달았죠. 국왕이 인정하는 법위 내에서만 제한돼 있어. 이 말은, 국왕이 인정하지 않으면 뭐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국민은 청왕의 신민이고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지만 나름대로 인권 같은 것도 제한적이지만 이런 그 근대적 시민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왜 주어졌냐? 처음에 안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이토가 말렸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안 집어넣으면 주변에 그 근대 국가, 그 서양 국가부터 욕으로 먹는다.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시스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집어넣은 거야, 그냥. 예. 자, 그래서 의의는 일본의 근대 국가 제도적 토대를 완비했고 입헌 체제의 형식적 완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의회 권한을 여기는 안 나오죠. 의회 권한이 많이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의회가 자 아까 보시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내각이 의회의 책임을 안 지고 있죠. 누구한테 책임지죠? 청왕이 책임진다. 청왕이 책임진다는 거는 실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의회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예산 심의권하고 입법권이 있는데, 입법권을 해봤자, 그 뭐냐면, 법을 만들어봤자, 청왕이 제각권이 있어야 되고,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만 통과시켜봤자, 청왕이 집단이니까 관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뭘낼수 있어? 긴급, 발동권, 명령권을 내갖고 중지시킬 수 있죠. 그게 제한적이야.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년 예산을 끌어다 쓸수 있어.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국회에서 예산 통과 안 하면 전년 예산을 준해서 쓰잖아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일본식 헌법에 나온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입법권들이 제한이 있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종론을 내었는데 하종론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귀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귀족은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구귀족과 신귀족이 있어요. 구귀족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다이모 계통 있죠? 아니면 그 예전에 누구죠? 거의 그 한족들, 항족들 그 계통은 그는 구귀족들 세우까.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신귀족들도 있는데 신귀족들은 메이지 유신 때 크게 참여해갖고 공원을 세웠던. 그러니까 이토 시도부미 같은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귀족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묶어가지고
그 공구 백 자장 남작 이런 자기계발서예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일병 때큰 공헌을 했던 을사오죽들 그것도 이제 이거에 하중동에 따라서 자기를 받았잖아. 예. 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90년에 보면 교육 시거를 공포하죠. 그래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항상 하고 충요의 길이 국체에 정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충요라는 것은 우리 시호 때는 춘과 효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좀 예전에도 봤지만 춘과 효를 일치시키지 않죠. 이거는 뭐예요? 절대적인 거죠. 아버지는 바꿀 수 없잖아, 부모님은. 근데 충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있어. 왕이 왕답지 못하면 바꿔치잖아. 반전이 되고 우리나라도 하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먼저 절대적인 것처럼 누구도 절대적으로 천황도 절대적으로 일본식 충요 개념인데 그게 이제 반영된 것이 교육 신화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경일 등 식전에 나는 기미가요 같은 것들 여기에서 이제 일본식 이제 제도가 나와. 그래서 일본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한옥양제했다가 그다가 이제 일본께 나쁘다 하면서 버렸잖아. 그러다 문명 개화도 내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근대 국가다니까 다시 뭐야? 일본께 좋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돼? 국수지야. 그러니까 양극단이야, 완전히. 왔다 갔다야. 중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 애들 속성들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의 대외관계를 이제 좀 넘어가면.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좀 약간 부연 설명을 좀할게 뭐냐면, 요건 제가 뺐는데, 자, 일본이 그 예전에 제가 보충자료 좀 올려놓게 할게요. 관련된 것들. 자, 일본이 조약개정이 있었다고 했죠? 조약개정. 항상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때도 누구 눈치를 봤죠? 사실 열강대의 눈치를 봤잖아요. 그건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의 지위가 제국주의 국가지만 누구에 또 종속된 형태였어요. 서양 제국주의 국가에 또 종속된 형태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눈치를 보면서 조선을 야금야금 먹고 조선에 쓸데없는 그냥 먹으면 되지. 무슨 조약, 무슨 조약, 허락 맨날 했잖아. 누구 눈치를 보기 때문에. 서양의 눈치를.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왜냐면 얘네들의 눈치를 봐야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근대적 국가랑 보여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보여주면서 뭘 해야 돼? 조약을 개정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도 예전에 불평등조약 맺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조약 개정에서 이제 축출됐던 게 뭐냐? 관세자주권이야. 그다음에 그 영사재판권. 이런 것들을 폐지시킨 거야. 관세자 조건 없고, 그다음 영사재판을 폐지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나름대로 조약개정 운동을 많이 했지만,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학관사절단처럼 어떻게 돼요? 실패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인호된 사람,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이 인호된 사람이 이제 외상원을 지휘하면서, 무슨 정책을 했냐면,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저 누쿠마이칸 외교다. 누쿠메이칸 외교인데 그 누쿠메이칸이라는 것은 이제 이노우 외상이 그 뭐냐 일종의 고급 일종의 싸움 같은 거 있죠? 무도회 같은 거. 그러니까 누쿠메이칸이라는 그 무도회 같은 그 외교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외국 공사관들을 초빙을 해와요. 그래 놓고는 여기 노는 거야. 연애를 하는 거죠. 일본 기생들 불러놓고 같이 연애를 하고 외국 교관을 초대해서 무도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계야를 가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본이 문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쿠메이칸을 만들어가지고 구미의 외교관들 불러서 매일 밤 무도회에 이어가지고 선진 열강의 한심을 살려고 했어요. 결국에 됐을까 안 됐죠. 욕만 얻어먹었어. 거기다 왜또 일본 여자들 기생들 불러다가 또 기모노 차림을 해갖고 성접대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됐어요. 결국에는 언제 됐냐? 1911년대 10년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불평등 조약이 이제 개선이 되고 이때부터 일본이 이제 눈치 볼거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뭐 이런 거, 루크메이칸 외교,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920페이지 들어가면, 자, 이때 이제 메이지 시대 때 대외관계 보면 이제 국경이 확장돼 갖고 그 오가사와라 제도가 있어요. 오가사와라 제도인데, 이 오가사와라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원래 무인도야. 그래서 원래 도쿄도에 속해 있는 건데, 도쿄부에 속하는 건데, 도쿄에도 몇 킬로 떨어져 있냐면 이게 1000킬로인가 2000킬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한 1000킬로 저쪽 이게 떨어져 있는 섬이야. 근데 원래 미국이 먹었다가 다시 일본이 거기에 이제 거주민들 파견해갖고 있다가 자기 섬 뭐냐면 오가사라 제도를 자기 이제 영토로 한 거야. 지금 있어요. 그 오가사라 제도 그 검색해 보면 나와 있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가라우토. 가라우토는 일본은 이제 어딜 뜨냐 사안의 일본 말이에요. 가라우토와 그 다음에 지시마 열도가 있어요. 저희 사안에 보면 그 부근에 네개 섬이 있어. 그 열도 섬인데 가라우토를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그다음 지시마를 자기가. 북방 네 개도 있잖아요. 그 일본 애들이 뺏겼다는 그걸 이제 교환을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사할린 같은 경우는 너일 전쟁 이후에는 뭐죠? 반을 먹었죠 또. 그러다가 이제 2차전 끝난 다음 다시 소련한테 넣고 러시아가 그 사할린만 먹은 게 아니라 뭐죠? 지시마 열도까지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날 북방 네 개용 그섬 돌려자고 맨날 일본이 러시아한테 뭐냐면 지금 떼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와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현을 설치했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누크 왕국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현을 설치했다. 그다음에 일본의 한국 식량은 우리나라 관련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제 그 3절 볼게요. 계획은 영국이 독일의 무장 상승을 격파할 요구하면서 3절 요구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영일 동맹을 근거로 해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냈는데 실제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일 동맹은 명분에 불과하고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상동반도 이권을 자기가 먹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전후 중국 세력권이 확대되고 그리고 독일 영향권 안에 있는 중국과 그다음 독일이 남태평양 지역에 뭐 여러 그 식민 제도를 섬들을 갖고 있었어. 이것도 같이 먹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이 뭐냐면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미국과 반땅해서 먹죠. 그래갖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다 뺏겼지만 그중에 미국이 가졌던 섬 중에 감 있죠. 감. 감도 원래 독일 영역이에요. 영토인데. 자, 뭐 이렇게 나눠 먹어졌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오스만에게 되게 독일에 선전했고 그다음 뭐그 대화 21개 조문 이거는 뭐 상동성 관련된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결과는 그 독일의 이권을 차지하고요. 시베리아 출병. 시베리아 출병 예전에 설명했죠. 그 당시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되니까 그 당시 일본이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요청했는데 일본이 뭐냐면 과도하게 액션을 취했죠. 그래서 병력도 한 3만 명 파견하고 그래. 그 시베리아 지역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뭐야 워싱턴 조약 때 철수해나갔고 철수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럽의 뭐, 그 뭐냐면 없어진 그 유럽에서 이제 중국에서 유럽 제국주의 자본가 시장들이 다 물러났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먹었어요? 일본이 또 먹었죠. 그래서 1920년대 넘어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요. 그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그 잉여 자본들은 이제 20년대부터 어디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무슨 증식 사업을 하게 돼요? 산미 증식 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0년대부터 30년대 일본에 이제 보면 주권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요거 별표 쳐놓으시겠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09년에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어 이거. 자, 그때 주권에 대한 논쟁에서 그 메이지 헌법에 이제 뭐냐면 그 모순점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메이지 헌법에 보면 청왕의 절대 권력을 명시했지만 또 청왕이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청왕 주권서는 모든 주권은 청왕에 있으며 청왕의 명령에 절대 부족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 그래서 우에스키 신키치가 주장했던 건데 이에 반해서 이제 청왕 기간제에서는 뭐냐면 독일 국가법인설 요구에서 엘리네크가 이제 주장했던 건데
최종적인 주권의 소지는 탈잉크가 된 국가 범인. 청왕도 다, 그 청왕을 하나의 이제 국가 범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권력은 청왕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청왕이나 국가 범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국가 범인은 어디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헌법에 종속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왕도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사람은 자연인이기도 하고 또 뭐가 되는 거야? 그 하나하나가 국가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법인이기 때문에 어디에 종속돼야 되죠?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주요학계는 1910년대에 이 둘이 논쟁을 했는데 주요학계는 20년간 청왕 기간제였어요. 근데 20년대에 넘어가면서 이제 군국제화 되면서 법 해석이 바뀌게 되죠. 뭘로? 청왕 주권설로. 그래서 군부가 집권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이걸 명확히 해서 청왕의 통치권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국채 명제를 요구해요. 그래갖고 이제 대정민주주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우익과 군부가 그 당시 그 민노배의 청왕 기간제 반국채제를 비난하면서 오타카 내각의 압력에서 국채 명제를 내는데 국채 명제 뭐냐면 청왕의 통치권의 주체라는 걸 명확히 한다. 헌법이 없으니까 이걸 어디에다 실어놓냐면 법률에다 실어놔. 그래서 1930년대 나온 법률도 보면 항상 끝에다 뭐라고 했냐면 국채 명제란 말이 항상 들어가. 국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청왕에 있다. 이런 걸 명시해놓은 거야.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 누구야? 맥아더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만든 게 뭐야? 평화헌법이죠. 평화헌법은 주권이 어디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죠. 국민주권설이고 청왕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에 보면 다이쇼 데모크라시. 그래서 이제 다이쇼라는 청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권한 기간 동안 민주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구미 여러 나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후퇴하고 그 과정에 일본 상품이 수출되고 군수 연결 타고 해운업 중국이 발달되고 그 과정에 뭐 소작쟁이 노동자가 빈발하고 그 당시 또쌀 생산 감소된 쌀 소동이 일어났어. 그쌀 폭동이 일어나서 내각이 뭐냐면 교체될 만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쌀을 이제 뭐냐 증상화도 하는 산미증식계의 또 배경이 되죠. 이건 예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카시 내각이 민심 수습을 이 다카시 내각 특징이 뭐냐면 요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종전에 뭐라 할까요? 사스마 조슈본 연합체제가 붕괴돼요. 그래서 번벌 정치.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그 다양한 출신들이 와갖고 이제 그들과 관계가 없는 내각들이 등장을 해. 그 내각이 이제 다카시 내각이야. 그래서 이 다카시 내각에서 이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최초의 정당 내각제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민중의 보통 선거고, 그다음 일어났다. 부인 참여권 요구했었고, 이때 보통 선거권 부인한테 그 여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인 남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 제한 선거였는데 성인 남자들에게 줬는데 문제는 이 다카시 내각도 좀 보수적인 내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들을 좀 막으려고 했어요. 1920년대 가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산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보통 선거제를 실시하면 사회주의 정당들이 의회에 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탄압을 하는 무슨 법을 통과시키냐면 치안유지법을 통과하죠. 1925년에. 그래서 치안유지법 보통선거권과 함께 치안유지법 같이 해요. 예. 이 치안유지법은 원래 일본법인데 어디까지 확대 적용되죠? 국내 확대 적용되죠. 뭐 치안유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민법이라든지 뭐 여러 법도 다 뭐냐면 국내 적용돼. 다만 이제 그 뭐냐면 약간 번조해 가지고 법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것들인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위임.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또 러시아 혁명 등등의 영향을 갖고 사회주의 유입됐고, 이때 일본 공산당이 그 창당됐지만 치안유지법 통제됐다. 그리고 다이조 데모크라시 때는 도시 중간층이 성장됐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됐고, 정당 정치가 발달됐고, 보통선거 시행, 그 다음에 노동운동 등 있어갔고요. 군축론, 뭐 평화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반제국주의 움직임이어 갖고 뭐 아주 아침에 그 다음에 뭐그그 당시 일본에서 만든 그 여러 가지 뭐 뭐랄까요 어그 반전 그 사상 이런 것들 그뭐 일본 반제 동맹 어그 등등 이런 단체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반전 인물로서 사이토 다카오 뭐 이시바의 반잣 등등등 있고 그 있는데 뭐 근데 그것은 내 생각에는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야. 그 당시 일본 민중들은 뭐냐 군국주의가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일전쟁 때 한번 이제 승리하고 나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본 군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전쟁이 돈이다. 그래서 전쟁이 돈이다 해갖고 전쟁을 많이 할수록 돈을 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 너일전쟁 때 배상금을 못 받으니까 폭동까지 일어났죠. 예. 웃긴 건 배상금 자기한테 주어진 것도 아닌데, 폭동까지 일어났어.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반전사상이나 반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극히 소수였다. 근데 동아시아 교과서는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뭐 아주 아침에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5 사건하고 2.26 사건을 좀 볼게요. 이것도 일본 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5.25 사건하고 2.26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 그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집권하고 있었냐면 시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리아가 이제 워싱턴 회의나 런던 군축회의에서 이게 이제 일본의 불리한 것들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협조에게 불만을 가진 군부에서 1932년에 5.15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이제 2.26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익혔는데 물론 이제 시대가 물러나고 그 뒤에 있는 좀 있는 내용이지만 자 하여튼 그 워싱턴의 런던의 이때 군축회담을 통해서 군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5.15 사건과 2.26 사건 때 폭발돼 나왔다. 그래서 이미 이제 1931년에 군부가 조금씩 실권을 장악하겠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부가 완전히 뭐냐면 정계를 누르고 이제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5.15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군 청년 장교들이 수상 관절을 습격해서 그날 인호카이 스유신을 수상을 암살 사건을 말하고요. 2.26 사건의 통제파와 이제 그 당시 한국파가 대결되고 있었는데 통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이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뭐냐면 합법적인 틀 내에서 군국주의하자는 군국주의를 가는 체제예요. 그래갖고 종전에 이제 메이지헌법 체제 내에서 그 뭐냐면 국가 총동력을 내서 국가가 군이 주도권을 장악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한국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기존의 메이지헌법 체제를 벗어나서 쿠데타나 이런 걸 통해서 황제권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하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좀 한국파 통제파 중에 좀 통제파는 좀 상당히 온건파고 한국파는 좀 가격파죠. 예. 근데 이제 이들 간의 대립 그 대립 과정에서 이 당시 한국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게 2.26 사건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파 군인들이 강로를 살해하고 수상관저와 의사단을 점검하고 그런데 청왕이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겨갖고 명령을 내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진압됐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파들이 이제 뭐냐면 제거당하고 통제파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근데 통제파가 돼서 군이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참여는 안 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국가 시스템에서 하자는 거고 얘네들은 예전에 이제 신도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청원권을 바탕으로 하자는 거고 결국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결과 군부의 사건을 정치를 이용해서 내각과 관료의 인사를 간섭하게 되고 독일의 방공업적을 체계해서 군비 확장 같은 걸 요구해서 이제 군국주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외교 정책을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시대화 외교 정책인데 별표 하나 정도 쳐놓으세요. 예전에 기춘면에 나왔던 거죠. 제가 이제 시대화 외교 정책을 이제 그 대한교섭 일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아테네스 일본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용을 좀 정리해갖고 이제 해놨거든요. 그리고 사료와 관련된 거, 동방이 관련된 사료는 그 사료는 일본사, 그 아시아사가 있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 배경을 이제 보면 시다와 외교 정책의 배경을 보면 자 일본의 근본이 체제 안정, 그리고 미국의 생산충 수출, 중국 군부가 우호관계 유지, 재정 안정 이런 것들인데 1920년대에 일본이 이제 그 뭐냐면 근본이 대안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수출 원안을 발표했어요. 그다음 일본이 이제 최 수출품이 뭐냐면 생사야, 생사. 생사는 뭐죠? 누에꼬치에서 뽑아낸 실이죠. 근데 그큰 시장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미국이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재정 안정. 그러니까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국 군부하고 충돌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서 대영, 대미 협조 외교 강조를 해요. 그리고 대중국 내정 불간섭 정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대화가 이제 수상을 했을 때 전반부와,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시대화가 수상은 하지만 외상으로 있을 때 후반부 나는데 전반부에서 이제 1921년에서 26년 워싱턴 회의를 이제 수용해서 영국과 육군과 해군력을 감축시키죠. 그 주력하면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3대 3대 1.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데도 불구하고 감축시키고 그다음에 상동반도를 포기하고 그다음 미국의 요청에 따라 시베리아를 철수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나카 게이치네가 있다가 이 사건이 강동 모중대 사건으로 몰락해서 다시 후반부에 타마쿠치 내각은 등장해요. 그때 외상을 이제 취임하면서 런던 회의는 이제 그 예전에 말처럼 항공모함의 옆에 보면 보조함도 있죠. 순양함, 구축함,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을 똑같이 3대 3일 날때 감축을 시키고 그리고 중국의 관세 자주권을 인정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전반부 후반부 중간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다나카 게이치네가 있었어. 한 2년 동안. 그때 이제 그 시대화 협조 회의를 일시 중지시키고 동방회의를 개최해요.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동방회의는 이제 만주와 몽고 지역에 관련된 사안을 다 모아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망몽 지역을 중국의 본토에 분리시켜서 만주와 몽고의 권익을 수호해서 동북 지역을 일본에 지배해두겠다. 그래서 또 중국 간의 군부 간의 대립을 조장해서 중국의 통일을 방해했다. 앞에 이제 중국 군부의 우호관계 유지했던 시대화 외교 정책하고 좀 반대된 정책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장개석이 북폭하게 되죠. 북폭하는 과정에서 상동을 출병하고 세 차에 거쳐서 3차 출병 때는 제남을 또 점령해요. 근데 그 제남 사건이 나는데 장개석 정권이 제남을 들어가진 않고 피해가죠. 그래서 다시 북경으로 그냥 올라가죠. 그래서 제남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렇지만 강동 모중대 사건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시도이토 총황의 분노를 사서 다나카 게이치 내각이 쇠퇴를 하고 다시 뭐냐면 그 하마쿠치 내각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시대화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군부에 비난을 해요. 연약 외교다. 그 다음에 통수권 간범 문제, 통수권 독자정인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복잡한데 좀 설명 필요해. 보통 이제 통수권이라는 게 뭐와 뭘로 나누죠? 군령. 예, 이것도 통수라고 하는데, 군종은 하나요. 예, 이걸 또, 뭐냐면, 통수권, 작은 범위의 이제 통수권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큰 범위의 통수권은 군령과 군종이 있는데, 군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을 뭐 하는 권한이에요? 군을 명령하고 지휘하는 권한이야. 예, 작전을 피고, 예. 그 다음에 군종이라는 것은 군대 개편하고 관련된 군대 행정, 군대 행정과 보급, 그 다음에 군대 편제, 인사,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군정권이에요. 아니, 하여튼 그런 것들 담당하는 게 군정인데, 대개 이제 그 통수권 누가 갖고 있어요? 청왕이 갖고 있어요, 청왕이. 근데 청왕이 갖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행사를 위임하죠. 근데 위임하는 방법이 뭐냐면, 군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병력도 모으고 행정과 관련된 거니까 어디에 있어? 내각이 있어요. 내각. 내각에 내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군령은 뭐냐? 통수권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지휘하고 작전하니까 당연히 뭘 어디에 갖고 있겠어? 이거는 군부.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게 좀 특이한 게 일본식 내각 보면 육군상 있고 해군상 있어. 그래서 일본은 육군하고 해군이 대립돼. 얘는 공군 없어 아직. 공군은 나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만 있고 공군은 그 육군과 해군이 뭐냐면 예속돼 있어요. 그래서 웃긴 거는 육군도 자체적으로 해상 병력을 갖고 있고 그 항공모함도 갖고 있어. 그만큼 이게 대립된 거야. 예. 하여튼 이 육군상 해군상 지금 국방장관은 민간인이 하죠. 물론 군인 출신이지만 근데 육군상 해군상은 뭐냐면 헌역 출신이에요. 이게 좀 특징이야.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군부를 장악하면서 이제 대변하는데 군령은 얘네들이 하는 거야. 육군상, 해군상. 근데 내각의 이제 군정권은 이제 내각에서 이제 하는데 이 제안 얘네들은 이제 어디에서 하냐면 주로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 이제 어디냐면 대장성은 있죠. 대장성. 그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장성 해가지고 예전에 그 야마토 정권 때그 기간이 재정을 담당 대장성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명칭이 개정됐지만 요 대장성만은 개정 안 됐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담당하거나 수상이 담당해. 행정과 관련된 거니까. 통수권 간범 문제는 왜 일어났냐면 군축이잖아요. 군축은 당연히 어디야? 군축. 군령이에요? 군정이에요? 군정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외상이나 수상이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대 31 육군 해군 감축시킬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군부가 뭐냐면 그 딴짓을 거는 거야. 왜 딴짓을 거냐면 이 개통상 보면 군정도 넓게 보면 누구다? 통수권에 속한다. 근데 이걸 뭐냐면 내각이 그 뭐냐면 군대를 감축시키고 항공모함을 감축시킬 때 누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거야? 청왕의 권한을 침범했다. 왜 청왕의 도장을 안 받고 했냐? 그 짓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수권 간범 문제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딴짓 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대한교과서 1번사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군령권과 군주권이 이렇게 뭐냐면 이원화됐다는 게좀 특징이다. 근데 지금 현대 국가에 들어와서 이원화된 게 아니에요. 대개 보면 군령이나 군정은 누가 갖고 있죠? 다 국방부 갖고 있어. 지금도 국방부 갖고 있잖아. 근데 최고 통수권 누가 있는 거야? 대통령이죠. 위임을 시켜준 거야, 그냥. 이건요. 그래야지 이원화되면 효율적이지 못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수권 간범론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시대가 외교 협조가 종말됐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워싱턴 체제에 탈피했다. 그래서 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3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 막 침략하고 하니까 이제 미국하고 갈등을 겪게 되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대륙 침략과 이제 태평양 전쟁의 과정을 좀 보면 자, 독일 이탈리아처럼 독재적인 대중조직 등의 세력 확대 및 권력 장악 아니라 소수의 민간 우익과 군부, 관료 정당을 중심의 기성 정치 세력들이 일부가 결탁했다.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처럼 어떤 대중 정당이나 정당 조직을 이용해서 한게 아니라 거기 보면 민간 우익과 군부, 관료 정당을 중심으로 한게 일본 파시즘의 특징이죠. 그리고 전국 침략과 태평양전쟁은 경제 봉쇄가 이제 행해지니까 대동아 공급권을 뽑아가고 그 당시 전쟁 필요와 전략 물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과 중국의 무기 수송을 차단 목적으로 ABCD 포위전이 형성됐다고 해서 이제 가장 되게 표현하고 있죠. ABCD 포위는 일본에도 얘기한 건데 그때 ABCD가 뭐야? 그 A는 아메리카고 B는 VT 영국 그 다음 C는 차이나 더치 네덜란드죠. 그래서
4개 국가가 토의됐다는 거야. 지네들이 스스로 포위해놓고는 뭐 그따 소리 하고 앉아서. 예. 그래서 일본이 그것을 풀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남진론, 북진론. 북진론은 뭐냐? 러시아를 치자. 그 다음에 소울 치자는 거고, 남진론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이제 북진해 보니까 노무안 전투에서 뭐야? 그 당시 러시아 기계학 사람들 깨지게 된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한 남진하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미국의 경제 압박을 계속 받으니까 그 동남아시아 쳐가지고 전략 물자를 획득하자. 그래서 그는 당연히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미국하고 한번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1941년에 그 당시 그 12월 9일인가요? 예. 그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진주만 왜 공습했냐면 미국하고 맞짱 떠서 이겼다는 생각을 못했어, 일본도. 미국이 강하던 거 아니까. 근데 이기지 못하다 1, 2년 동안 승기를 잡아서 동남아시아를 장악해서 미국한테 그걸 좀 보여주면 기정사실화 하면서 좀 교섭을 하려고 한 거지. 그러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들 일단 괴멸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 동남아시아를 장악하는 그 시간벌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켰죠. 그러면서 뭐냐면 미국이 일본한테 뭐야?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국, 독일, 이탈리아 삼국동맹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도 당연히 예전 미국하고 선전포고 안 했는데 어떻게 선전포고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뭐죠? 공식적으로 이제 유럽전선도 같이 참여한 거야. 같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미국이 예전까지는 그 2차 세계 때 유럽 그 일어날 때 관망 자세였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무기대여법을 해가지고 그 무기는 많이 빌려줬어. 그게 공짜 준게 아니야. 나중에 다 받아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지가 한번 진주만 타격 받으니까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도 같이 이제 선전포고 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도조시대기가 주도되고 처음에는 미국이 좀 당했다가 미국이 이제 함대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죠. 그래서 보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시기 때 20척이 넘는 항공모함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대단한 나라야. 근데 미국은 더 대단한 게 100척이 넘어. 얘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항공모함을 찍어낸 거야. 그냥 표준화된 방식으로. 지금 항공모함 해봤자 지금 미국이 여섯 대밖에 없거든요. 7척인가? 그 당시에는 100척이 넘는. 물론 그 중에는 침몰되고 전쟁 중에 나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찍어내면서 미대전 계기로 다시 뭐냐면 일본 열세를 했고 그 당시 미얀마 전선 패배하고 등등 해갖고 히로시마 나카사키 원자탄 먹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미 군정 시기로 넘어가는데 미 군정 시기는 그냥 강을 뺐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안 나오는데 뺐고 그래서 이제 인도사로 곧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대는 제가 더 하고 싶거든요. 목이 지금 잠겼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못 풀었던 기출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인도사인데 인도사도 이게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사 그거 잘하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그 중동사 일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